네,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올림픽이고요. 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MBN골드의 김명민 매니저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앞에 홍 얘기가 등장했네요. 네. 좀 전에 저희 출연자분도 홍만기 대리였는데 네, SK증권이었습니다.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자, 요즘 앞서 이제 그 수급을 봤는데 뭐 주제는 딱 하나네요. 네, 사랑의 배터리, 네. 네. 2차전지, 네, 수소경제. 거기에 이제 뭐 알루미늄 이슈까지 좀 부과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이 시장의 패턴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요새 많이 씁니다. 그 이런 그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은 빠지면 사면 먹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중간중간 조정이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또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뭐 에코프로미엄도 그랬고 첨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우상향의 차트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자리라든가 눌림목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떤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게 빠지면 사면은 좀 먹더라라는 것들이 지금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만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반기에 가장 지금 좀 뭐랄까 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뭐 테마가 될지 아니면 이슈가 될지는 역시 이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네. 어떤 이런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반기에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일 앞서는 게 2차전지고 네.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씩 뒤따라가는 모양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2차전지도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셀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큰 기업들이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되지만 그 부분을 내려가면 장비 업체들이 그쵸. 있고 더 내려가면 이제 소재 업체인데 지금은 소재 업체가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도 양극재 얘기인 그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폐배터리 사업까지 또 내려가면 완전히 밸류 체인,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체인들 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알루미늄 박이 정말 그렇죠. 난리죠. 동박, 알루미늄 박. 네. 뭐 갑자기 뜬금없이 네. 어제는 또 이제 수소. 수소는 아직은 그 저장 용기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세단 형태의 수소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럭이라든지 그렇죠. 네. 만약 네. 통을 타고 다녀야 되기 버스. 때문에 네. 버스. 네. 그 마녀들 내일 뭐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내 마녀의 날이라고 좀 마녀가 비자로 타고 다니듯이.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수소통이 큰 거 타고 다녀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의 이념이 오늘 제가 때문에. 이제 준비해온 종목이 약간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김민 매니저는 뭘로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수급 특징주 올림픽 종목은 한화 솔루션이라는 한화 종목을 솔루션. 준비를 해왔어요. 두 분이 겹치시나요? 겹치나요? 네. 제가 먼저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원고는 지금 받았기 때문에 뭐 좀 다른 시각에서 뭐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이게 이제 생방송의 매매죠. 뭐 네. 뭔가 되면은 나눔을 투자 있는데 네. 뭐 한번 한화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솔루션 시스템을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겠습니까? 얘기를 다 해버려야 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보는 그렇죠.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화 솔루션 어쨌든 이제 어제 제가 장중 내내 이제 조금 주목을 좀 했던 종목인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주류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결국은 친환경 섹터거든요. 뭐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도 결국 넓게 보면 친환경 쪽이니까 그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조금 소외되고 있는 쪽이 신재생에너지, 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조금 소외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어쨌든 이제 미국도 이제 의회가 이제 다시 이제 개정을 하고 나면 인프라 투자 법안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 덕분에 뭐 최근에 5G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4조 달러 그 빨리 승인받아 써야 맞아요. 되거든요. 뭐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조금 관심을 이제 좀 가지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솔루션이 어저께 뭐 기관 외국인들의 동시에 이제 러브콜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올림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아직까지 조금 좋진 않아요. Q셀 사업 부문은 지금 아직까지 조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조금 걸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좀 방점을 준다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지금 그 RES 프랑스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 연간 유럽 업체인가 보죠? 네, 맞아요. 연간 이제 한 15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생산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이제 하나 솔루션을 그냥 뭐 태양광이라든지 큐셀 그다음에 뭐 첨단 소재 만드는 그런 회사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ESS까지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 주가도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예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또 CS 윈드 이 종목도 정말 오랫동안 옆으로 이제 행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바닥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다 한다 그러더니 하다 말고 배려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서로 이제 첨부해서 이렇게 토론을 네. 해보는 게 좋죠. 네. 이동훈 팀장께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포인트를 뭘로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종목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저희 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어떤 뭐 주식의 펀더멘털을 보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용이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일단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최근에 어떤 그 뷰를 보더라도 이 특히 큐셀이 아직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못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런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2분기도 그랬고 2분기에도 이제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으로 선방을 한 거지 사실은 큐셀 쪽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3분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서 김현미 회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원가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아직까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제 그제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대략 한 4만 원 밑에서 외국인들의 베팅이 좀 들어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이라는 어떤 단서가 붙는 게 아닌가 싶어.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의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외국인들이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아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닥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 하반기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테마라든가 또는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보시면은 이제 뭐 현아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사실 보시면은 이제 미국도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분기, 4분기에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떤 정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입각한다면은 결국 좀 시장의 중심에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미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 원가 부담이 좀 이제 안정이 된다면 완화가 된다면은 결국 이 부분도 턴어라운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지금은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의 비중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향후에는 수소 쪽으로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이제 전략을 이쪽으로 좀 이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라든가 유통 충전까지 이런 쪽 밸류체인 투자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전력을 공급하고 또 이제 뭐 그린소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종합기업으로 향후에는 좀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금 약간의 그 실적 관련된 노이즈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네. 저도 하나솔루션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오호, 겹치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네, 네.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킬 만한 그런 이제 시원한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우려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방금 뭐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이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탈바꿈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뭐 탑티어 수준의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비율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0배, 25배 한 요 정도 가격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하나 솔루션은 저 거의 뭐 한 10배 미만, 한 7배, 8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실적에 대한 뭐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좀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동종의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섹터, 이제 친환경 섹터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조금 되기 시작한다면 아, 요 회사는 상대적으로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정말 뭐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가는 종목 계속 가고 네. 못 가는 종목들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죠. 바닥을 일단 조금 탈피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기에는 뭐 조금 괜찮은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보가 어제 조금 강했네요. 천보는 이유가 있나요? 뭐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은 결국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 2차 연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선바고 에코프로비에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그와 덧붙여서 뭐 신흥 SE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고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그 뭔가 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약간 앞다퉈서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중에서 이제 천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앞에 서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차전지 어떤 소재라는 카테고리도 묶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최선도에 서 있는 그러한 테마고 어떤 그 업종으로 묶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2차전지 장비라든가 또 이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향후에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좀 뒤따라올 수 있는 뭐 그만큼의 상승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결국 순서의 어떤 문제일 뿐이고 결국 이런 쪽 2차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수소차라든가 이런 수라든가 이런 쪽의 에너지 관련주들도 결국 하반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좀 그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막 당겨오는 건데 사실 실제 수익성은 조금 고민은 해봐야 돼. 물론 나중에 수익성이 나올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이제 한화솔루션도 시가총액은 8조 원 되고 앞서 이제 천보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 조단이 7조 막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정말 좀 잘 간다는 거예요. 사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어찌 보면 뚜렷한 대장주가 없다라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쪽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하기가 정말 조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한 업종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으면은 종목들이 다 한꺼번에 가버리기 때문에 매매하기 정말 좀 까다로워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종목을 다 놓치는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이제 조정받고 반등 들어오고 조정받고 반등 들어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섹터를 좀 나눠보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또 어제는 천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루 걸러 한 번씩 대주전자재료가 급등했다가 그 다음은 또 후성이 급등했다가 어제는 뭐 천보라든지 캠트로스라든지 또 이런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이제 순환매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타이밍만 미리 조금 잘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한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앵커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좀 있어. 이게 네. 워낙 미래 가치를 지금 다 땡겨놓고 증설 하면서 이제 정말 장밋빛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만큼 탄력적인 종목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은 사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잘 나눠져 있는 ETF가 좀 활성화돼 있으면 좋은데 2차 전지 ETF는 따로 지금 뭐
있는 게 배터리 관련된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ETF가 그렇죠. 있는데 아. 소재단의 종목들은 딱히 ETF가 없어요. 그게 없네. 네. 이게 아마 저기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ETF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규모가 좀 작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그렇죠. 아까 뭐 하나솔루션은 8조, 그렇죠. 그다음에 코프로비엠은 7조. 천보도 지금 2조 6천억이니까 조 단위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단시간에 좀 이제 이 시가총액이 확 올라와 버렸죠.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정도 시가총액이 아니었는데 네. 시가총액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이제 미쳐 이제 못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는 또 얘기해드리면 사랑의 배터리. 네. 홍진영 씨 개인적으로는 팬인데 요즘 출연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흥겨운 노래들이 다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픽한 올림픽은 선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 오신 기업인데, 이제 뭐, 이동우 팀장님은 이제 이 딱히 선정은 잘 안 하시니까, 네. 우리 김영희 매니저는 또 따로 준비해 온 자기만의 기업, 네. 뭐가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 온 픽은요. 네. 네. 효성첨단 소재. 네, 효성첨단 소재. 아, 다 소재 쪽으로 좀 보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이제 또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강했다 보니까 네. 이게 소재 종목으로 또 눈이 갈 수밖에 네. 없는데. 이동우 팀장님은 좀 이따 SM 여쭤볼 겁니다. SM. 네. 네. 근데 또 2차 전지 소재를 또 하기에는 또 어제 또 다 올랐는데 또 뒷북 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뭐 하이드로젠 앤 웨이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래 이제 수소 전략에 대한 이제 큰 청사진을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수소 종목들은 어저께 뭐 물론 일진 하이솔루스가 약간 뭐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대체로 다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좀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현대차가 어쨌든 뭐 미래 전략 2040년까지 이제 수소 경제 시대 말 그대로 이제 인류의 삶을 이제 수소 경제와 함께 하겠다라는 정말 큰 포부를 이제 얘기를 했고 2028년까지 모든 이제 현대 기아차의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모델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장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조금 심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의외로 어저께 좀 약했지만 이제 수소 종목 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게 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 이제 조금 보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역시 또 소재단에 있는 효성첨단 소재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효성첨단 소재는 여러분들 요즘에 스판덱스 때문에 타이어 코드 스판덱스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이 좀 알려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그냥 탄소 섬유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탄소 섬유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이제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만들려면 양극재,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박 이런 소재들까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뭐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탄소 섬유라는 소재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사실 이제 충전소 압력 용기, 그다음에 튜브 트레일러 이제 수소 이송 용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소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소재가 탄소 섬유. 진입 장벽이 이제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도 힘들고요. 요쪽 분야에 있어서는 또 효성 첨단 소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선발 업체의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앞으로 어찌 보면 이 수소 경제가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팽창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전기차는 이제 완전히 지금 시장이 개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수소 쪽은 이제 조금 더 인프라도 구축이 좀 돼야 되고 투자도 더 많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 주자로서의 어떤 기업 그리고 소재 기업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해본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NK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소 연료 탱크라든지 수소 이제 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탄소 섬유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소와 관련된 수혜주다. 네.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연간 한 4천 톤 규모의 이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여기서 이제 2,500 톤을 또 더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스판덱스뿐만 아니라 이 효성 첨단 소재에 주가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이제 또 영역으로 탄소 섬유가 분명히 좀 부각이 될 거다.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효소 첨단 소재 가격 전략을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즘에 스판덱스 때문에 워낙 좀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으나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격 행보를 조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부담은 이제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0만 원에서 61만 5천 원 정도의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70만 원, 손절 가격은 5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효성 첨단 소재와 회사명 그대로 첨단 소재들이 요즘 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뭐 타이어 소재도 그렇고 네. 스판덱스 소재도 그렇고 뭐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거니까. 근데 효성 TNC하고 효성 첨단 소재하고 같은 스판덱스로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저도 근데 좀 주가의 탄력만 놓고 보면은 효성 TNC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효성 첨단 소재가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또 뭐 수소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효성 첨단 소재 한 회사는 원재료를 만들고 한 회사 직조를 이렇게 그렇죠. 하나 네, 뭐 그런 형태겠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조금 악재일 수도 있겠는데 미국 당국으로부터 볼트 EV 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금 명령이 떨어졌군요. 이게 배터리 업체나 2차전지 쪽에 영향을 전체 주지는 뭐 저는 이건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 배터리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결국은 뭐 이런 조사는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때 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또 오늘 아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주가에 영향을 좀 주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SM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SM이 요즘 엔터테인먼트가 예. 앞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오프닝을 했지만 뭐 중국발 이벤트는 예. 사실 요즘 뭐 효용성은 좀 낮아진 편인데 예. 왕이 부장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하죠.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닙니다. 뭐 몇 개국을 가는데 청와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전제로 꼭 배제하진 않겠다.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향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화장품, 면세점, 거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즘 엔터테인먼트도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근데 SM은 어제 좀 반등했단 말이죠. 그게 네. 뭐 엔터 3사들 다 JYP, 그다음에 네. YG 또 네. 올라왔고. 무슨 이유가 이슈가 있나? 사실 이제 SM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나 이제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SM은 지금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A죠. M&A. 이제 인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언론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카카오하고 CJ가 이제 그야말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약간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배팅의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간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약간 그 뭐 그 좀 배팅 금액이 예상보다 높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가 총액은 1조 6천억 네.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상당히 조금 네. 이제 그 어떤 그 높은 가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뭐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 뭐 플러스 알파가 뭐 한 10%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SM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SM도 그렇지만 SM, CNC 같은 종목이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좋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역시 중국 관련된 네. 악재라고 우리가 하는 이제 중국이 지금 다방면에 거친 규제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해서도 왕이 부장 오기 전에 한번 예. 걸어놓고 와서 또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공교로워요, 그죠? 네. 이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 규제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뭐 중국 쪽에서 어떤 음반 매출액이 뭐 지금 전체 어떤 퍼센트에서 봤을 때 한 1%에서 2%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이미 지금 출연은 못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우리가 뭐 어떤 채널이나 출연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컨텐츠로 출연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뭐 불이익 어떤 그 악영향?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약간 센티멘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뭐 왕이 부장이 와가지고 뭔가 오히려 이제 뭐 아 좀 그 좀 긍정적으로 뭐 좀 좀 어떤 당근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돌 외모의 기준이 네. 주말에 그 다 보셨겠지만 네. 남자 아이돌 외모의 기준이 좀 많이 네, 완화됐죠. 네. 뭐 아니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야말로 중국이 어떤 지금 어떤 그 이 공산당의 이런 그 좀
뭐랄까 결속을 위한 결속. 그런 어떤 그 어떤 대수처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그건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거대 시장이긴 네. 합니다만 네. 전 세계로 음원이라고 한 온라인의 이런 형태들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있고. 부분들은 뭐 크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슈는 조금 저는 오히려 네. 이미 조금 지나간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결국 저는 오히려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을 평가할 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열고 뭔가 이제 대면된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오히려 매출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뭔가 이런 최근에 어떤 중국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럴 때 오히려 이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제 뭐 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홍보 영상이 요즘 이슈죠. 머드맥스. 네. 서산 지역의 경운기 레이스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짜릿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콘텐츠의 힘은 사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잘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자, 김현 매니저는 이제 또 입으로 가셔야 되니까.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이벤트였고요. 방금 이제 그 엔터주 이제 중국 규제 얘기 잠깐 해주신 거, 그거 조금만 이제 저도 말씀 좀 더 붙여드리면, 저는 이제 중국에서 무슨 규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거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상해 증시가 막 급락할 때 그런 규제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았었던 그렇죠. 거지, 실제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영향, 아까 팀장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게임 기업도 그렇고 엔터 기업도 그렇고 이미 지금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닫혀있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문이 조금씩 열리면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거지 절대 악재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8월 달에 이제 그 중국발 악재 뭐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우리 기업들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기준으로 아이돌 외모를 지니신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